서대처럼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용되는 코드는 G 코드, C 코드, D7, G7, E 마이너, A 마이너, A7, B7. 자, 이제 특이한 코드로서 G 오그멘티드, 그 다음에 G6, 그 다음에 C마이너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G라는 코드에서 이렇게 잡으셔야 네 번째 줄에 집게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G 오그멘티드, G오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G 오그먼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G라는 이 코드에서 다섯 번째 음을 반음 올리라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음을 반음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G라는 코드는 개명이 솔이라는 음입니다. 솔이라는 음에서 솔, 라, 시, 도, 레, 레라는 음을 반음을 올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분 줄이 우리가 G를 잡았을 때는 레인데, 이 줄이 레죠. 이 줄을 반음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게손가락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보면은 약간 묘한 소리가 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G6입니다. G6는 G에서 여섯 번째 음을 러라는 뜻입니다. G에서 여섯 번째 음은 솔라시도레 미라는 음을 추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미를 추가하려면은 맨 밑에 새끼손이 지는 이 줄을 떼버리면은, 즉 2번과 3번만 지고 있으면은 이 줄이 이제 미가 돼버리죠. G에서 음이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음이 하나씩 G라는 그 코드에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한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면은 그게 보면은 이제 26페이지에 눈을 떠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G를 잡을 때 이제 새끼손으로 잡는 4번 손가락이 맨 밑에 잡는 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서는 이제 C 마이너죠. C 마이너 소개를 안 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집게손으로 다 잡아주고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4번 줄, 3번 줄, 즉 B 마이너에서 한 칸이 더온 코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이것을 생략하고 C로 그냥 그대로 쳐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잡아주면 더 좋겠지만 C를 그냥 잡고 계속 그 마디를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C 마이너 연습은 지난 시간도 나왔지만 C에서 칼립소로 치죠. 잔자그 자그 잔자그 자그 잔자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들처럼 전체적인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 군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으면 합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줄두 번째 마디 가사가 비추면 돼 있는데 비추인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줄에 마지막 마디 D7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D7에서 한 마디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파란 하늘 됐는데 이 부분에서 C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들처럼은 전체적으로 칼립소로 칩니다. 이렇게 가지요. C 마이너라는 부분이
두 번 정도 나오는데 C에서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손을 잘 떼서 미리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어려우면은 C마이너는 생략하시고 그냥 C코드로 계속 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마디에 보면은 눈을 떠보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G를 잡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지감 너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 마디를 계속 G, G-Augmented, G6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잡고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면은 G를 이 부분에서만큼은 G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집게손가락이 밑에서 네 번째 줄 추가되고 그 다음에 집게손과 새끼손이 빠져버리죠. C6죠. 그 다음에 G7 들어가보죠. 자, 첫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G에서 이렇게 가죠. 추가되고 빼주고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페이지를 가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 마지막, 다섯 번째 줄 마지막, 여섯 번째 줄 마지막, 이 G7 세 부분에서는 치는 것을 G에서 G7에서 바꾼 다음에 자꾸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어 어짜에서 그 다음 마디 이제 E마이너 간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래가 너무 길어서 생략할 경우에는 이 E마이너 부분을 하시고 45라고 되어 있는 그 마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E마이너까지 치고 난 다음에 참고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C 장자 D7 장자 마지막에 G D7G는 G를 이렇게 오는 것이 많이 유리하죠. 3구선이 붙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